지금 이 책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 하이탑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제들이 상당히 나쁘고 그 다음에 진과으로 가는 경우에는 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 진상과학부에서는 이 책 반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주 교재로 일단 쓸 거야. 그리고 인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이 들어갔는데 지금 학교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큰 게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만한 문항들이 굉장히 수가 적어질 거야. 그렇다면은 뭐 진과하고 비슷한 형태로 교과 과정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일단은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 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올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입학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책을 다시 돌릴 거야. 돌리고 계속 돌리고 문제 많이 풀게끔 유도해갖고 학교에서 올라가서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좀 할 거고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 발표 나면은 12월부터 이제 인과학반이 구성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 이제 물리 원 과정으로 나가고 있거든 인과학이 그래서 그때도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까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책으로 나가고 이게 내용이 좀 구성이 체계적이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물리책이 가장 체계적이라서 이 책을 일단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학교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운동의 기술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아 뭐 쓸 거리는 없을까? 안 쓸 거야? 쓸 계획이 없구나. 자 그러면 운동의 기술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속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빠르기라는 걸 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이와 벡터 이거 책 받은 사람은 학원도 받아야 되고 이권도 받아야 되고 답지까지 같이 받아야 돼. 요즘 카운터 바빠갖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만 주신 것 같은데 상권, 학원, 답지가 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답지를 놓고 그냥 공부해. 답지 놓고 그냥 공부해. 상관없어. 빨리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 자, 변이와 벡터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변이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운동의 자, 물체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너 책 있잖아. 하이탑 옛날 거. 이거 학원서 상이니까 풀던 거. 안 받았어? 빨리 가달라 그래야 되나? 너 똥 싸고 왔니? 빨리. 배고픈데 왜 밑에 갔다 와? 자, 그러면 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자, 물체의 운동은 자,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대현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물체 운동?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지? 어? 큰 소리로 해야지, 녀석아. 이동했대? 막걸리, 니동 막걸리 맛있는데. 이런 대현이 중학교 어디야? 어? 진산 중학교야? 이 중에 진산이 없구나. 어? 3학년에 진산이 거의 없지? 다 왔어요. 어디 갔어? 딴 데? 자 그러면 물체 운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 이것을 물체의 운동이다,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하는 형태들을 갖고 운동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자. 자, 어떻게 구분해 보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운동 경로에 따라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 경로에 따라서 물체 운동들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운동들은요, 자, 직선에서 갔다가 왔다가 또는 계속 빠르게 가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운동들이야. 직선상의 운동이 있어. 또 개미들은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지. 무슨 운동이라고 해? 평면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평면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또 날파리가 있어. 파리가 날아다녀. 이 운동은 공간상의 운동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운동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직선 운동. 진짜 끽해야 평면 운동까지야. 평면 운동 대표적인 게 어떤 운동을 배울까? 보통 대학교 1학년 과정까지 평면 운동 딸랑 두 개 배우게 될 거야. 원 운동. 평면에서 운동하는 거지? 폼을 쓰는 운동. 딸랑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체의 속도의 변화에 따라 구분해 줄 수 있어. 물체의 속도의 변화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자, 속도가 항상 일정한 운동이 있어. 자, 이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어. 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인데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어. 등 가속도 운동이야. 일반적으로 속도 변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 가속도 운동이라는데 이 가속도마저도 일정하다면 얘는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B자 쓸 때도 있고 V자 쓸 때도 있어. 오케이? B자 쓸 때도 있고 V자 쓸 때도 있는데 가속도 운동이 있어. 아, 등자 빼먹었어. 아니비 아니불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운동. 똑같은 말인데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쓰더라고. 그래서 비등가속도 운동 또는 부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저와 같은 형태의 운동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속도의 변화에 따른 운동이 있고요. 또 운동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도 있어. 자, 운동 형태에 따라서 운동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운동이 병진 운동이야. 나란히 움직인다는 뜻이야. 얘는 그림 형태를 보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자,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된 물체가 있다라고 해.
얘의 변이와 얘의 변이가 항상 어때? 똑같게 나타나는 운동이야.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병진 운동이라고 불러. 두 개가 나란히 진행하는 그런 운동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병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있어. 회전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줄 수가 있다. 한 물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물체가 자꾸만 도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회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운동도 회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물체가 둘 사이 어딘가에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해? 이것도 회전 운동이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회전 운동이란 운동이 있다. 이게 혼합돼서 나타나는 운동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아령 그렇고 곰봉이라는 거 아니? 곰봉? 곰봉이 뭐처럼 생겼냐면 볼링핀처럼 생겼어. 그 볼링핀을 잡고 있다 던지는 거야. 그럼 얘는 막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겠지. 그때 실제 얘의 질량 중심점은 일정한 곡선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을 해. 얘 병진운동 궤도를 갖고 있으면 얘가 회전하면서 가게 돼. 그래서 그런 운동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운동으로는 또 진동운동이 있을 수 있다. 진동운동은 둘 사이가 어떤 힘이 있는 관계야. 변하는 힘이 있는 관계야. 예를 들어서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린 채로 중간에 어딘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무슨 운동? 진동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운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운동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을 우리는 자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위치라고 했습니다.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물체의 위치 표시. 자, 물체의 위치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위치 표시인데 자, 물체를 위치를 나타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 어떤 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점이 중요해. 기준점이 중요하고, 자, 기준점과 또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그리고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해 준다라고 합니다. 얘는 물체의 운동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따라서 이 표시하는 자, 값들이 값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자, 그럼 먼저 직선 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위치 표시를 뭘 이용해? 직선좌표라는 걸 이용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수직선이 되겠다. 오케이? 수학에서 말하는 수직선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표현해주고 있어. 자, 이쪽에 기준점이 있대. 이 기준점을 O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자, 이때 한 칸을, 한 눈금을 O라고 1m라고 얘기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뭘 갖게 되는? 플러스 방향을 갖고 반대쪽은 뭘 갖게 되니?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수학에서 말하는 수직선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 물체가 이 위치에 있대. 얘는 1, 2, 3 단위는 미터란 말이야. 그럼 물체는 P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단 말이야. P점의 위치는 기준점 O점으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3m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3m. 오케이? 이때 기준점을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기준점을 다르게 하면 물체의 위치는 같더라도 위치 표시가 어떻게 돼?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기준점의 위치가 중요하다. 오케이? 기준점의 위치가 중요해. 기준점이 달라지면 물체는 같은 위치에서 위치 표현, 즉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이 다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이렇고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평면상에 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평면상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 얘는 평면 직교좌표라는 걸 쓰기로 하자. 평면 직교좌표라는 걸 써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평면 직교좌표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준대요. 얘네들 흔히 XY 좌표로 알려진 좌표 값들이야. 오케이. 여기 한 점이 있다고 해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X0, Y좌표는 Y0라고 표현하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위치는 원점 O에 대해서, 자, 얘는 X,Y로 표현해 줄 수가 있대. 오케이? 그렇다면 거리와 방향을 다 알게 되는데, 거리는 OP 사이의 직선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R이라는 녀석은 OP의 거리가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알 수 있지? 선아, 이 값은 얼마지? 그렇지, X0 제곱 더하기 Y0 제곱값이 됩니다. 오케이? 아, 슬슬 영재학교하고 다르게 과학고는 구술 면접 부분이 상당히 심해. 그래서 2단계 면접에서도 말로 대답을 해야 되고, 3단계 면접도 문제 풀어놓고 선생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하는 거 중요해. 선이 목소리 약간 작은 편이지. 지민이도 자꾸 들어가는 편이지. 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 잘해야 돼. 대현이는 등치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작더라. 응? 목소리 크게 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방향은 기준축이 X축이야.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탄젠트 값을 묻게 돼.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지? 탄젠트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라는 뜻이야. 어? 접선의라는 뜻도 갖고 있어. 그래서 흔히 우리 탄젠트는 접선의 기울기 이런 형태를 쓰거든. 보통 정확히 기울기는 슬로프야. 슬로프고 탄젠트다라고 하면 접선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그래서 접선 방향의 기울기란 뜻에서 탄젠트 세타로 우리 방향 정해지는데, 얘는 뭐가 되지? X0분의 Y0라는 값이 바로 거리와 방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상의 운동을 하는데 똑같이 평면상의 운동을 하는데 뱅글뱅글 도는 운동이야. 뱅글뱅글 도는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평면 극좌표라는 표현을 써. 평면 극좌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이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네. 앞에 거를 반복하는 거야. 자, X방향, Y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P점을 잡아주는 거야. P점을 잡아주는데 이 P점을 뭐라고 써주면 돼? 얘는 얼 셋다로 표현하는 거야. 어? 얼? 예. 거리 얼과 기준방향의 셋다로 표현하는 거야. 제 쌍이지. 좌표가 서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거야. 얘는 주로 회전운동을 할 때 얘를 쓰면 편리해. 어? 어떤 식으로든 원점을 기준으로 얼이 변하거나 일정하거나 간에 회전하는 형태. 그때 아주 유리하게 써줄 수 있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녀석에 대한 X0값은 X0는 얼의 밑변 성분이니까 얼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 그쵸? 어? 대훈이 이거 이해해? 삼각비 다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P점은 Y0라고 하는데 Y0라는 값은 얼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훈이가 처음 들어서 선생님 수업이 다시 보고 싶으면 선생님 수업을 다시 보고 싶으면 아직도 안 깨졌니? 어? 상현아 아직도 안 깨졌어? 앞으로 에어컨 꺼달라고? 추운 사람 자, 그래서 이런 평면 극좌표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었고요. 아직도 안 깨졌어? 왜 대답 안 해? 아씨, 너 때문에 까먹었다. 수업을 다시 보거나 하려면 상현이 연태까지 몰랐더라고. 재방송 어디서 본다 그랬지? 유튜브에 가셔갖고요. 물표 TV를 보세요. 어? 물표 TV를 보시면은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이 영상 올려줄 때 단원 제목을 써서 올려드릴게. 어? 단원 제목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요. 필요하면 만약에 수업 중에 졸다가 놓쳤다 그러면 물표 TV 가시면 맨 최근 파일, 네, 최근 올려놓은 영상들이 다 우리 수업 영상이거든. 그거 보면 돼. 쓸데없는 거 해갖고 조회수 올려놓지 말고. 요즘 아무것도 아닌데 왜 30몇 명씩 조회하는지 모르겠어. 30몇 번씩.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 아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고. 뭘 봤어, 가서? 어? 술 먹는 것만 보고 말았지? 어? 자, 네 번째. 작년 추석 때,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선생님이 이벤트성 행사를 했었지. 애들하고 약속했던 거. 소주 3병 20분 안에 때려박기 해갖고. 자, 그러면 오래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 라이브로 12시간 연속 술 먹기. 뭐. 선생님이 가장 오랫동안 먹은 게 기록이 14시간 동안 먹은 게 기록인데 어릴 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오후 2시에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먹었어.
그때 먹은 술량이 어마무시한데 그때 술값도 쌀 때야. 친구 녀석이 군대 간다 그래갖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막 모은 돈을 다 갖고 다 술 먹었어. 그래갖고 그때 돈으로 한 거의 100만 원치 먹은 것 같아. 그때 돈 10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장인 월급 두 달치 월급 정도? 아, 거의 세 달치 월급이구나. 세 달치 월급을 다 술로 때려 박았어. 14시간 동안. 무섭지?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막 진짜 서울 시내 다 돌아다니고 먹은 것 같다. 그때는 제일 핫했던 데가 잠실 쪽이 제일 핫했었거든. 잠원동. 대치동이라는 데가 없을 때야. 그래서 그쪽 끝쪽이 잠실 쪽이야. 잠실이면 끝이나. 그래서 그쪽 가갖고 거기에 포장, 지금은 다 아파트지만 거기에 포장마차가 어마무시하게 큰 게 있어. 비닐하우스 포장마차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포장마차에 좌석수가 거의 1,000개야. 기업이야, 기업. 딱 먹으면 1,000명이 앉아 술 먹는 거야. 약 1,000명. 한쪽 입구를, 입구가 군데군데 있는데 끝쪽 입구로 가서 저쪽 보면 쫙 얘 사람이 안 보여. 뭐 축구장 크기? 길이가 축구장 크기야. 그때 그걸 처음 봤지. 포장마차에 웨이터가 있어. 날르는 애들. 걔들이 무전기 꽂고 있는 거야. 대박이지. 주문을 무전기로 해. 몇 번 테이블 뭐뭐뭐. 그럼 주문 딱 올라가면 그 계산대에서 다 그걸 받아 적어놔. 요즘처럼 그 컴퓨터 전산화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 적어놓으면 그거 갖고 나중에 계산하고 나가지. 거기서 연예인들 엄청나게 봤다. 연예인들 무지 와서 많이 술 먹어. 엄청나게 컸는데. 자, 이번에는 공간 직교좌표로 보자. 얘는 쓸 일은 없는데, 쓸 일은 없는데 뒤쪽에 벡터 쪽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될 거야. 요거는 개념 자체는 대학물리에서도 다루고 있어. 대학물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는 없어. 아직까지는 물리에. 대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나중에 수학 연습에서 벡터 연습에서 좀 쓸 거야. 수학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야. 자, 한번 봅시다. 물체 위치를 표현하는데 얘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세 개의 좌표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원점 5에 대해서 5점을 왜 표시를 안 하고 있지? 원점 5에 대해서 왜 5라고 할까? 이걸 0이라고 안 하고? 아인 왜 5라고 했을까? 쌤이 0이라고 안 하고 수학 선생님들도 이거 5라고 하지. 5점으로부터 왜 5일까? 상현이 왜 5지? 지민이 왜 올까? 하주 왜 오지? 서훈 왜 오지? 대은 왜 오지? 이 녀석들 오지네. 오지네야. 오리진이야, 오리진. 오리진이라서 얘가 5입니다. 아시겠죠? 오리진이 무슨 뜻이야? 이거 명사형이 이거야.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무슨 뜻이지? 상현, 오리지널이 무슨 뜻이야? 과학과의 특성화됐다. 과학과 애들이 영어를 못해. 아인이 오리지널이 무슨 뜻이야? 얘는 국제학교 다녔었단 놈이 이런 애죠. 너도 과학과 특성화됐어. 오리진이 무슨 뜻이지? 맨 처음? 원래의? 과학과가 안 맞는데? 과학과 학생은 몰라야 돼. 응? 국제학교? 얘는 뜻이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오리지널.
원래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 소은이 처음 들어봐?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어? 그래서 나는 애들이 있었잖아. 청둥오리. 날잖아. 그것도 지랄해서 나는 거야. 너네 닭 나는 거 봤니? 선생님 어릴 때 닭 나르는 거 봤어. 닭이 푸드덕거리면 지붕 위로 날아갔다니까? 요즘 닭들은 양계장 닭들은 못 날라. 뚱뚱해갖고 얘는 육계용으로 특성화시키고 산란용으로 특성화시켰는데 옛날 닭들은 푸드덕 날라. 한번 푸드덕 날면 집 하나 건너갔어. 응? 그래갖고 엄청 잘 날라. 그래서 한번 닭을 잘못 풀어놓으면 잡기가 힘들다. 먹이로 꼬셔서 풀어야 돼. 어? 먹이로 꼬셔서 풀어야 돼.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잖아. 닭이 5초 뒤면 기억이 없어. 어? 기억력 상실이야. 그거 아니? 모든 동물 중에 머릿속 연산이 가장 빠른 동물이 뭘까? 참고로 가장 교활하고 가장 똑똑한 놈이라고 해. 어떤 동물이 가장 일종의 IQ가 높을까? 연산적인 측면에서. 응? 가장 연산적인 측면에서 머리가 좋은 동물은 개미랍니다. 근데 단점이 대뇌 용적이 너무 작아서 저장 장소가 없대요. CPU만 좋대요. CPU가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컴퓨터인데 하드디스크가 없어. HDD나 SSD가 없어. 그래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컴퓨터 그런 것도 팔았는데 저장하는 공간이 없는 컴퓨터도 팔았다 옛날에. 옛날은 요즘은 윈도우스인데 옛날에는 DOS라는 걸 썼거든. DOS 디스켓을 넣어갖고 컴퓨터로 활성화시켜. 빼. 내가 한글 작업하고 싶지. 한글 치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디스켓을 넣어. 거기서 문서 편집을 해. 그래갖고 이름 다 확인한 다음에 디스켓 빼고 다시 저장하는 디스켓을 넣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세이브 시키면은 그 디스켓에 내가 문서 작업한 게 들어와 있어. 신기하지 않니? 그래갖고 옛날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도 있었다.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 서로 직각인 이런 좌표계가 있어. 이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항상 약속이 있어. 얘는 X, Y, G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얘는 왼손으로. 우리 FBI 했던 거 기억하니? 어? 자, 왼손 엄지에 수직하게 검지를 펴고 다시 수직하게 중지를 펴. 그래서 아래로부터 X, Y, G야. 아래로부터 X, Y, G야. 왼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표현한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왼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말이야. 일부 물리학 가르치는 분들과 수학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은 자연의 법칙이 오른손 법칙을 따른대. 왜 오른손 법칙을 따르냐라고 했더니 X에서 Y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G 방향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X에서 Y 방향으로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G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왼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해. 그래서 아 자연은 왼손 법칙 따라 아 자연은 오른손 법칙 따라 아 똑같은 말이라는 걸로 생각해 두세요. 아시겠죠? 표현하는 의미가 다를 뿐이야. 요즘은 이거 많이 안 쓰더라. 젊은 선생들이 다 이걸로 바꿔놨어. 선생님은 이제 구닥다리라 이걸 좋아해. 왜? 눈에 딱 띄잖아. X, Y, G. 나중에 생각하기도 이거 훨 편해. 연산하기가 훨 편해.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한 점 P가 있어요. 자, 이 P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얘는 X0, Y0, G0다 라고 표현해.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P점을 XY평면상에 수선을 내려. 오케이? 이 수선을 내린 이 점을 Q점이라고 하자. Q점은 X0, Y0,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XY평면이 지축이 0인 점에 있으니까. 다시 얘를 X축상에 수선을 내려. 그럼 얘가 뭐가 돼? X0, Y0가 0이지 0,0이 돼버리는 X0점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상에 다시 수선을 내려. 자, 여기에 수선의 발에 0,Y0,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Y0점이라고 하자. 자, 여기에 OQ점과 나란하게 P점에서 지축상의 수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뭐가 되지? 0,0,G라는 값이 되겠지. G0가 됐다고 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O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OP 사이의 거리야. 수학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본 적이 있을 거다. 수학에서 임의의 두 점에서 공간 속의 두 점에서의 거리 값은 어떻게 구하지? 응? 성현아, 어떻게 구해? 아, 미안해. 이건 너 여친만만 일 수 있지?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구하지? 너 서진이 데리고 온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야, 서클 후배미 앞 후배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야? 응? 서클 후배잖아, 그지? 수학 동아리 후배지. 어? 수학 동아리 후배잖아. 한참 쫄다고 하냐? 신입생. 1년 차잖아. 3년 차고. 야, 군대에서 야, 너는 뭐 죽는 거지. 쳐다도 못 받아. 쳐다도 못 봐. 선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어떤 얼마가 될까? O점과 P점 사이의 거리? 어? 루트 씌우고 어? 그렇지. 자, 얘는 이렇게 보면 편리하잖아. 요 점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이게 얼마가 돼? 이게 되겠지. 그럼 이 변이잖아, 그치? 수직하게 이 변의 크기가 지잖아.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지? 루트? X0 제곱 더하기 Y0 제곱 더하기 G0 제곱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그림 그려갖고 보시면 많은 산수들이 쉽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 직교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방향도 한번 보자. 자, 지축으로부터 떨어진 이각을 세타라고 표현해.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죠? G0분의 루트 X0 제곱 더하기 Y0 제곱값이 됐지. 자, 그 다음에 X축과 얘가 이루는 각 OQ사의 값을 우리는 파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탄젠트 파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탄젠트 파이는 얼마? 얘는 X0분의 Y0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공간 직교좌표야. 다섯 번째, 공간 속에서 이거 막 회전하는 운동을 해. 막 복잡하게 어떻게 했든 뭐 했든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얘는 공간 극좌표라는 걸 쓰게 돼. 공간 극좌표를 쓰게 되는데 이 공간 극좌표를 흔히 구면좌표라고도 해. 구면좌표라고 쓰게 돼. 이 아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P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 세타
y로 표현하는 값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요 루트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ll 곱하기 sin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요가. 그치? 얘가 all이고 세타니까. 그거의 높이 성분이니까 all sin 세타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지? 그 값은 x0는 all sin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만큼을 곱한 값이 되겠지. 그냥 산수야. y0라는 값은 y0는 이 길이의 높이 성분이 되겠지. all sin 세타 곱하기 sin 파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g0라는 값은 all의 이 성분이야. all cosine 세타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all 세타 파이로 표현해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좌표 값들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좌표 개들이 있다고 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얘. 과학고 가서 2학년 때쯤에는 얘도 쓰기도 해. 오케이? 얘도 쓰기도 해. 특히 이건 진산에서 좀 쓰는 편이고 인과학은 잘 안 쓰고 있어. 평면 극좌표 거의 안 쓰고 평면 좌표는 포물선동 표현할 때 조금 써. 얘는 극좌표 진곽만 조금 쓰고 있고 심하게 다뤘던 선생님도 있는데 최근 선생님들은 거의 그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고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물리에 관계된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물리에 관계된 얘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렇게 다 시무룩해? 이거 갖고 준비하려니까 인생 종친 거 같고 막 두려움에 오고 막 이러지 않아? 근데 이 세 명은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 찬욱이도 뭐 했었다며? 찬욱이도 망했어요. 민성이 왔었니 거기? 못 봤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민성이 영재 됐었대? 모르지. 같은 반인데도 저렇게 관심이 없더라. 민성이 있는지도 몰랐지. 학교에서 워낙 조용히 있어가지고 손이 표정 걔가 누구예요? 이 표정인데? 이음중학교 너네 반이라며. 관심이 없어갖고 관심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찬욱이도 개망했대?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동거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요즘 교과는 이게 거의 빠져있어. 아는 게 좋아. 그럼 빠져있어서 항상 부원해서 설명을 해줘. 자, 이동거리는 어떤 걸 이동거리라고 합니까? 이동거리는 흔히 델타 S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얘는 그냥 S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변이도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얘를 D를 쓰기도 해요. Distance. 오케이? 또는 우리말로 그냥 이동거리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동거리란 물체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다. 모두 합한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요. 이 점이 A점 출발점이고요. 이 점이 B점 도착점이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지? 하주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지. 수가 있을 때는 무한이라고 안 하고 무수히라고 쓰고 있지. 아, 수학 답 무수히 많다. 많이 보지 않았니? 몰라? 0인가? 얘 숫자는? 무수히 많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고. 왜? 재미없어? 수학에서 무한히 많다 그러면 틀렸다고 안 해? 무수히 많다라고 쓰지 않아? 차이가 뭐예요? 어? 차이? 차이는 맞았다 틀렸다지. 수학 선생님들 무한히 많다라고 하면 그 잘했어 이렇게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지. 근데 왜 수학 시간에 무수히 많다라고 물리 시간에 무한히 많다고 하니? 똑같은데. 자, 여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문이 세 가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얘는 이동거리가 이렇게 표현해집니다.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모두 거리를 어때? 합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동해간 거리를 가지고 모두 합해 나간 이런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동거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동한 거리들을 합해 나갔다. 그럼 대부분 이동거리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때? 다르지. 반드시 다를까? 우연히 같은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우연히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동 경로에 따라 이동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특별히, 아주 특별히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 중에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직선상의 운동에서의 특징을 한번 볼게. 물체가 직선상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어. 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어느 임의의 시간일 때, 자, 얘는 t1일 때 물체의 위치는, 자, 여기 위치가 s 뭐라고 할까? 1이라고 하자. 또 다른 시각일 때, 자, t2라는 시각일 때, 자, 얘는 s2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 그럼 t1에서 t2 사이의 물체는 어떻게? 요렇게 이동을 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델타 S는 얼마가 되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까지 빼준 값이 이동 거리가 되겠지. 맞아요? 이게 이동 거리야. 자, 얘 시간 델타 T는 얼마가 되지? T2-T1이라고 쓸 수 있다고 해. 오케이? 그래서 자, 이동 거리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동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변우위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변우위. 아, 저게 3번이었니? 3번이었구나. 이동 거리와 시간이 3번이래요. 2번이 아니고 3번. 상현이 혼자 필기하는구나, 2번은. 상현이 혼자 필기하는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현이, 1등. 응? 1등. 상현이 진상 갈 거야, 인과 갈 거야? 진상? 가면 더 1등. 퍼펙트 1등.
뭐야, 아이니 왜? 진상 갈 거야. 아이니 너 진상 갈 거야? 뒤에서 헤매지 않으면 다행. 약간 쫄았어? 그쪽 서구 쪽 다니던 친구가 형이 지금 인곽 그냥 부동의 1등이잖아. 진곽 부동의 1등. 인곽 가도 되는 될 정도인데 그냥 1등 하고 싶어서 진곽 갔어. 그럼 2등 아니에요? 어? 뭐? 당연히 서울대지. 1등 거의 한 5등까지는 조절해도 서울대 정도 가니까. 옛날에 그런 애가 있다. 진곽에 3기 아니면 4기 아니면 5기 이때쯤의 아이인데 이 녀석은 친구들이 다 인곽 갔어. 영재학교 아니면 인곽 갔어. 송도 아이인데. 근데 얘는 목표한 게 있었어. 과학고 가서 잘하자. 닭의 꼬리가 되니 병아리의 대가리가 되겠다 그래갖고 얘는 진곽에 갔지. 근데 걔가 중3 때 대학 물리를 하고 있었거든. 다 끝났어. 겨울방학 입학하기 전에. 수학도 다 끝냈대. 화학도 다 끝내고. 그 상태에서 진곽 가니까 할 게 있니? 없지. 걔는 전과목 1등. 올 1등급. 대박 아니니? 넘사벽. 아무도 걔 권위에 도전을 못해. 걔는 그냥 1등 정해놓고 1-1등, 1-2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응? 걔 1-1등이야. 1등. 자, 그러면 변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변이라는 것은 자, 위치의 변화야. 오케이? 위치의 변화인데 여기에다가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이동한 거리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 방향이 중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자, 아씨 벡터 설명 안 하고 이걸 바로 왔네. 벡터 바로 아 먼저 써야 되는데. 자, 방향이 필요한 양이야. 얘는 이동 거리와 그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벡터량이라고 부르고 있다군요. 그냥 벡터 이야기해. 벡터량 또는 벡터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뭘 갖고 있어서? 방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변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쪽에 A점이 있고요. 이쪽에 B점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라고 해서 무수히 많다라고 했지. 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게 바로 뭐가 돼? 변위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변위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변위가 항상 같다. 그래서 물체 운동의 시작점과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끝점을 잇는 자 거리와 방향이 거리와 방향이 바로 변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변이에 관한 문제 예가 있지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엄청나게 유명해서 이건 요즘 중학생한테도 안 쓰는 문제야. 한번 보자.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 문제는 안 줘. 자, 이쪽에 시작점이 있어. 맨 처음 A점에서 자, B점까지 동쪽을 따라서 얼마큼 이동했대? 40m만큼 이동했대. B에서 다시 북쪽으로 30m만큼 있는 C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 이때 물체가 A에서 B를 경유해서 C까지 갔다라고 할 때
B까지, 자, C까지 갔다라고 할 때 이때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이고 변위는 얼마가 되는가? 지민아, 이동 거리 얼마지? 70m만큼 이동했지. 왜? 이동한 길을 따라서 모두 합한 거리야. 대은아, 그렇다면 변위는 얼마가 될까? 자, A점에서 C점까지 직접 보내준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니? 50m가 되지. 그래서 얘는 변위는 50m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동쪽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때 이 각도는 얼마일까? 37도. 물리에서 많이 쓰니까 특수각이야. 여기 몇 도? 53도야. 가끔가다 뭐 사인 37도, 사인 사인 53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고, 아이씨 뭐 개똑같은 각도는 이 값이 이런 값도 지랄이야? 아, 되게 좋은 값이지. 3대 4대 5일 때의 그때의 각도야. 아시겠니? 37도 53도 나오면 진짜 행복해야 돼. 3대 4대 5야. 사인 코사인이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진짜 너네들 그냥 그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수학 공부하지 말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수학이 오랫동안 기억남는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같이 술을 먹다가 막 근의 공식 얘기 나고 막 근의 공식 얘기하는데 근의 공식을 기억해. 근의 공식을 기억해. 그러니까 수학 전공이 아닌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야, 증명해봐. 못해. 근의 공식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못하는 사람. 내가 벌써 몇 번 보여줬는데. 상현이 근의 공식 증명해? 뭘로? 알파베타로? 그 말고 다른 걸로. 최근 시험법이 나왔어. 이번에 학교 시험법이야? 네, 선생님도 지민이 기억해? 서훈이도 기억하지? 대훈이 기억하지? 근의 공식. 그래서 그 증명해줬더니 야,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외우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근본을 까먹더란 얘기야. 학교 수업 중에 분명히 하긴 해, 그지?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보내고 제곱치해갖고 나타나면 바로 근의 공식이 짜잔 하고 나타나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근본을 까먹고 외우기만 하니까 시키니까 못하더라. 수학 선생인데 한 번도 증명 안 해준 거야. 그냥 있는 공식 갖고 풀어만 준 거지. 그런 사람들 많더라.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업 중에 이제 미분적분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쓸까? 이 책은 미분적분 거의 안 써. 근데 선생님하고 하면 미분적분을 써서 배울 거야. 그래서 1학기 때는 미분적분 거의 안 쓰는데 갑자기 2학기 때부터 일반 물리로 바뀌거든, 학교들이, 과학고들이. 그러면서 미분적분 막 쓴단 말이야. 미분적분, 미분방정식 막 쓰게 돼. 그래서 직접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 보기 위해서 시간 여유 있을 때 조금 접근을 찾아 나갈 거야. 접근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어떤 물체가 직선상의 운동을 합니다. 자, 원점O에 대해서 맨 처음 순간일 때, 자, 얘는 처음이라고 쓸게. 처음에 얘는 4m의 위치에 있었대. 자, 4m의 위치에 있었고, 중간에서 살펴보니까, 중간일 때 얘는 10m의 위치에 있을 때. 자,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살펴보니까 얘는 8m의 위치에 있었대. 이때 물체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이고
교원인은 얼마일까라는 문제. 이동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지? 간 길을 합해가야 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간 거리가 얼마야? 6m 갖고 되돌아온 거리 2m 되돌아왔지. 그래서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니? 8m만큼을 이동했어. 이동거리 방향이 없단 말이야. 근데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과 방향이래. 이렇게 나타나준 게 얘가 변이가 돼버려. 그럼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나중이지 빼기 처음이지 바로 쓰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4m의 변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죠. 제목을 슬쩍 바꿔서 씁시다. 자, 벡터와 스칼라라고 제목을 바꿔 쓰기로 하지요. 아, 너네 이름이 뭐야? 가윤아. 지각하면은 진짜 많이 까먹는데, 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수업 부분은 상당히 쉬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보려면 만약에 지각하거나 빼먹거나 졸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이해 안 돼서 다시 보기 할 때는 어디로 가라고? 유튜브에 가갖고요 물표 TV로 가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3학년 알파반 단원 제목을 써줄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보셔야 돼. 안 그러면 자꾸 피로감이 쌓여서 바보가 되니까 꼭 봐야 돼. 좋아요, 구독은 안 눌러도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벡터와 스칼라를 한번 살펴보자. 자, 벡터와 스칼라를 한번 살펴보죠. 자, 벡터 양과 스칼라 양이라고도 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야기 첫 번째,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릴게. 다음 시간 지각하면은 진짜 망한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그 기본 베이스만 얘기한 거지. 어? 오늘 기본 베이스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거든. 어? 그래서 벡터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지 돼.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다룰 거야. 그래서 빼먹으면 큰일 나. 자, 물리량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물리량의 정의는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야.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물리를 구성하는 건 뭘까?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다 물리량이야. 뭐가 있을까? 조금 전에 이동거리 배웠지, 그지? 자, 이동거리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변이라는 것도 배웠지, 변이. 그 다음에 걸린 시간도 배웠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개념에서 속도라는 것도 이야기했었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속도의 사촌이 또 있어. 속력이 있고 또 용만 다뤘어. 아까 설명할 때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가속도, 질량, 힘, 넓이, 압력, 그 다음에 아까 온도라는 것도 배우고 비열도 배우고 열도 배우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과학에서 배웠던 일과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학년 개념에서 배웠던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라는 말도 있고 전류, 전압 전기저항 등등등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리량들이 존재한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 각각을 정의하고 오늘 두 가지 정의했지? 누구누구 정의했니? 이동고리와 변이를 정의했어. 그리고 이 녀석들 간에 관계하는 물리량 간에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이라는 거거든. 이 공식을 통해서 물리의 물리량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게 물리를 학습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물리량을 있는 대로 종류대로 다 정리가 끝나면 그때 물리학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바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물리량을 표시할 때 중요한 게 또 있어. 물리량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씁니까? 숫자를 써요. 숫자를 쓰고 있다. 오케이? 숫자를 쓰고 물리량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뭘 써줘야 될까? 과학 시간 시험 봤을 때 숫자 쓰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안 쓰면 일부 선생님은 틀렸다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어? 큰 소리로. 가인이 큰 소리로? 어? 뭐라고 했잖아. 어? 뭘 써야 되지? 단위를 써야 되지. 이 단위가 물리량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야. 1. 1이 뭐야? 1이 뭐야, 1? 뭘로 증명 숫자야? 어? 만약에 거기에 개라는 단위를 붙이면 아, 수를 셌을 때 한 개가 있다는 뜻이구나. 미터라고 하면 아, 제 길이는 1미터구나.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제 질량은 1킬로그램이구나. 이런 식으로 단위를 가지고 물리량의 종류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물리량의 종류가 되는 벡터와 스칼라를 본 자. 오늘 맛보기 잠깐 보고 갈까?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거리만 뜻해주고 얘는 뭐가 필요했지? 방향이 필요했지. 방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갖고 물리량을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질문. 당연히 질문이 있구나. 얼른 해봐.